안녕하세요, 띠부입니다. 오늘은 영화 명탐정 피카츄 실사판 이상희 씨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뿅! 먼저 얼굴을 개구리도 아니고 도마뱀도 아닌 말 그대로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만든 포켓몬 친구들보다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눈 앞머리를 날카롭게 해주고 길다랗고 넓적한 입도 만듭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약간 투슬리스도 닮았네요. 굽기 전에 칫솔로 살짝 두드려 질감도 표현합니다. 이제 몸통에 철사 4개를 심어서 잘 고정되도록 한번 구워주고 짧고 통통한 다리를 붙여주면서 살도 좀 찌워줍니다. 주름과 발톱 디테일도 살려주고 몸통은 칫솔질에 이어서 뭉툭한 도구로 대충 막 그어줬어요. 다음은 양파처럼 생긴 씨앗을 만들어줍니다. 윗부분을 뭉툭하게 해준 다음 안쪽 껍질을 만들어주세요. 겉껍질은 살짝 벌어지게 붙여주고요. 양파미 낭낭하게 줄무늬도 그어줍니다. 굽기 전에 철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덩굴! 꼬아둔 철사에 클레이를 얇고 균일하게 붙여줍니다. 끝부분에 연분홍색을 달아서 잎사귀를 감싸줍니다. 굳힌 덩굴을 접착제로 고정해주면 원형은 완성!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눈동자를 그려주고 잘 말린 뒤 UV 레진을 덮어주세요. 파스텔로는 몸통 전체를 칠해줬어요. 씨앗과 덩굴도 칠해줍니다. 물을 많이 탄 흰색으로 줄무늬를 그어줬어요. 이렇게 채색도 끝! 다음은 이상희 씨가 걸어가고 있는 개울가 바닥을 만들 거예요. UV 레진에 조색제를 살살 섞어주세요. A4 용지에 바닥 모양을 그려놓고 그 위에 필름지를 얹어 레진을 부어줍니다.
레진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잘라서 같은 모양으로 얇게 클레이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둘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씨를 잘 세워서 붙여주고 찬방찬방 물이 튀는 표현까지 해주면 실사판 이상의 씨 완성!